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요즘은 여행을 떠나든 아니면 가볍게 카페를 가든 참 분위기와 감성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곳은요. 분위기에 한 번 놀라고 또 맛을 보면 또 한 번 놀라는 그래서 총 두 번을 놀라게 되는 분위기 힐링 맛집이라고 합니다. 울산으로 출발합니다. 한번 가면 뇌를 위해 꽝 박히는 분위기 맛집들. 분위기에 취하고 맛에 반하는 핫플로 힐링하러 떠나보실까요? 풍경을 넘어 힐링을 즐길 수 있다는 이곳. 도심 중앙에 딱 자리 잡은 한 카페입니다. 가을 오면서 살짝 우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달콤한 걸 먹고 극복해볼까요? 오늘은 제가 울산에 아주 분위기 좋은 카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시그니처 메뉴 그리고 작은 소품 하나하나 신경을 안 쓴 부분이 없는 아주 특별한 카페인데요. 일단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앉아있으면 그냥 힐링이 되는 곳인데요. 분위기 때문에 찾는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올 법한데요. 이 카페에 앉아서 잠시나마 여유를 즐겼는데 네. 마치 다른 나라에,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네. 아니 이 카페 어떤 카페입니까? 생각은 이제 도심 안에서 휴양을 할 수 있는 네. 이제 휴양지 컨셉의 카페를 이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을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두면 바람이 살랑살랑 이보다 더 시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화이트톤 인테리어를 배경으로 사진 찍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그냥 저절로 힐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환상의 힐링 포인트, 특별한 공간도 있는데요. 뭐야? 루프탑에 이렇게 예쁜 곳이 있습니다. 태국 아니에요. 괌 아닙니다. 울산 도심입니다. 마치 외국 어딘가 휴양지에 놀러 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사장님이 직접 설계하고 인테리어까지 했다고 합니다. 마치 여행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네. 여기가 어떤 주력 공간인 거잖아요. 루프탑. 아무래도 이제 실내 공간 안에서 휴양지 컨셉을 펼치기에는 네. 좀 한계가 있어서 이제 휴양지 하면 사실 파란색 물, 그렇죠. 바닷가 네.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나니까 야외에서는 이제 딱 포인트로 저희가 이제 이런 그런 컨셉으로 네.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라떼가 대박입니다. 색깔 너무 예쁜데요. 저희 가게 이미지를 떠올릴 때 손님들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네. 밖에 이제 루프탑에 있는 파란색 물이거든요. 이제 그 물을 통해서 이제 음료에도 적용을 시켜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만들게 된 게 그랑 블루 라떼입니다. 발 한번 딱 담그고 싶으시죠? 이런 독특한 분위기 때문에 오는 손님들이 대다수인데요. 가을가을한 지금 이 시기에 오기 정말 좋습니다. 맛이 네. 고소하고 제가 커피를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 쓰고 딱 괜찮은 것 네. 같아요. 이렇게 가게 왔을 때 딱 드는 느낌, 생각이 있나요? 아, 느낌은 네. 되게 휴양지 온 것 같아서 네, 여기 오늘 또 날씨도 좋아서 네, 바람도 선선하고 그래서 딱 좋은 것 같아. 도심에서 이런 힐링을 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 있다는 걸 아시고 한번 좀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라면 나도 빠질 수 없다. 이곳은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냥 일반 카페가 아닙니다. 우리 집같이 주택을 개조해서 포근함 느낌마저 전해주는 멋진 카페. 아, 너무 멋있는데? 야씨. 바위가 바로 보여서 바위 카페로 알려진 핫플인데요. 전면 창을 통해 보이는 바다를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집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가족, 친구와 오기에도 너무 좋은 곳입니다. 아늑한 공간. 거기에 시뷰는 덤. 아, 이곳 어떤 곳이에요? 울산 끝인데 이제 땅 끝에 네.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바다가 보이는 편안한 분위기의 카페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카페는 사연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옛 추억이 서린 고향집인데요. 원래 할아버지가 사시던 네. 집이셨는데 아, 실제로? 네네. 제가 어릴 때 태어나고 자랐던 집인데 한 40년 정도 됐는데 이제 버려두기가 너무 아까워서 네네. 카페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멋지게 탈바꿈이 됐죠? 2층 집을 개조했으니까 2층은 더 이쁘겠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면 1층과는 또 다른 시뷰가 눈길을 확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예쁜 풍경을 눈에 마음에 담을 수 있어서 한번 앉았다 하면 일어서기가 싫을 정도인데요. 정말 분위기에 취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곳엔 손님들이 즐겨 먹는 시그니처 음료가 있는데요. 파란 바다랑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총으로 만든 음료. 이게 뭐예요, 이게? 아, 얘는 수제청으로 네. 만든 자몽 에이드고요. 저희 집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에이드나 티 종류는 네. 수제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야, 이거 먹고 바다 한번 탁 보고 굉장히 청량감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 뒤에 제 뒤에 바라보는 이 넓은 바다 그냥 속이 뻥 뚫립니다. 저 너머 바다를 보면 힐링은 기본이고요. 네.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가을이고 하니까 바람도 더 선선해지고 하니까 좀 더 루프탑이나 야외에서도 바다를 즐기기 좋은 계절이니까 많이 놀러와 주세요. 우와, 뭐야 분위기 뭐야. 완전 대박이에요, 대박. 난리 나는데? 방역 수칙에 따라서 열 체크하고 QR코드 무조건 찍고 입장을 합니다. 어떠세요? 어딘가 특별해 보이고 분위기가 남다르죠? 지금 인터뷰할 시간도 없어. 땀 한번 땀. 괜찮으세요? 네. 야, 여기 어떤 식당인지 식당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일단 저희 식당은 네. 일단 캠핑이 가기 보통 힘드시니까 멀고 그렇죠. 예, 도심 속에서 이제 캠핑을 즐기실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캠핑장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널찍한 마당에서 정말 캠핑 온 것 같은 기분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캠핑장 갈 때 챙겨가는 텐트 장비들은 집에 두고 오셔도 됩니다. 그런 번거로움 일도 없이 감동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데요. 나도 캠핑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추천 코스입니다. 저도 이제 캠핑을 자주 즐기는 편이라서 캠핑을 가다 보니까 너무 항상 먼 거리만 가야 되다 보니까 또 한번 가려고 하면 움직임이 힘들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도심 속에 뭐 한 캠핑장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캠핑의 꽃은 뭐다? 고기서 고기다. 솥뚜껑 위에 굽는 삼겹살은 진리오. 찐 감동인데요. 노릇노릇 익어가는 삼겹살은 잃어버린 입맛도 되살려주는 별미입니다. 또 이런 데서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아. 캠핑 온 것 같은 기분으로 이게 먹으니까 네. 좀 더 이제 고기 맛도 살고 분위기도 좋은 것 같네요. 밖에 나가서 먹기가 힘든데 여기 와서 캠핑 대신 하는 느낌이어서 좋습니다. 날이 조금씩 어두워지면 하나 둘 조명이 켜지고 더 환상적입니다. 이때는 분위기가 더 말랑말랑해지면서 힐링 느낌 제대로 누릴 수 있는데요. 분위기에 취하니까 삼겹살도 맛있고 삼겹살이 맛있으니까 기분까지 업되는 선순환. 이게 낭만이고 여유 아니겠습니까? 모든 음식이든 지붕이 뚫려 있으면 다 맛있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옛날 약간 주택 같은 느낌에서 이렇게 캠핑 분위기로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색다른 것 같아요. 오감을 만족시키는 감성 캠핑 맛집. 도심 속에서 누리는 호사가 이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분위기 좋은 곳은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네,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오셔서 방역 수칙 잘 지키시면서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세요. 풍경 넘어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분위기 맛집들. 이곳에서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 보내면 어떨까요?